자, 인사드릴까요? 인사드립시다. 자지도 않았는데. 인사드립시다. 아니, 자지도 않았는데. 함께 자기 위해서 방송을 하는 거지. 저희 진짜 자기 위해서 방송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자, 그럼 저희가 정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멤버들 다 자리 잘 잡으셨나요? 네. 아, 네. 그럼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스트스펙 위너! 위너! 안녕하세요, 위너입니다. 안녕! 오랜만이에요. 와, 카메라 많다. 와, 카메라 세 대나 있어. 다섯 대나 있어. 네, 저희가 요즘 또 나름대로 V앱에서 그래도 자주 방송하는 팀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좀 시간을 내서 저희 백분들 또 만나고 있는데 승리난다. 또 이런 분위기에서 또 저희가 이렇게 누워서 방송하는 건 또 처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멤버분들 어떻게 이렇게 누워서 방송하니까 좀 어때요? 기분이 좀 새롭네요. 네. 아, 새로워요? 묘해요, 묘해. 일단 지금 누운 자세들은 다 편하시죠? 그럼요. 네. 이보다 더 편할 수 없어요. 굉장히 편합니다. 네, 저희는 굉장히 편하고요. 잠이 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그럼 실제로 주무셔도 돼요? 아, 그래 됩니까? 네, 주무셔도 돼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와, 이게 지금 이게 되게 뽀샤시한 필터를 걸어주셨네요. 정말? 우리 맨날 V앱 할 때마다 이렇게 와주시면 안 돼요? 진짜? 저희 좀 와주시면 안 됩니까? 와, 퀄리티 하지. 아니, 아, 저희가 진짜? 항상 저희끼리 방송할 때는 화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아니, 화질도 화질인데 진짜 세트장 퀄리티 보고 저희 깜짝 놀랐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박. 네이버 V앱 네, 짱. 야, 대단합니다. 일단 여러분은 이렇게 좀 어떻게 고화질 카메라 로 저희 얼굴 보시는 느낌 어떠신가요? 진짜 오랜만이다 근데. 그러니까. 진짜. 와, 진짜. 나도 저곳에 있고 싶다고 방금 누군가가 한 말씀 해주셨어요. 아, 그럼 오세요. 여기 오세요. 여기 그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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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거든요. 오시면 돼요. 오시면 돼요. 지금 오시면은 감사합니다. 가능합니다. 네. 예, 방송 시간 끝날 때까지 충분히 뭐 서울에 계신 분들이면 가능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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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 진짜인데? 자, 승우 씨. 네. 저희가 2017년 여는 눕방 어떻게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저희 눕방 근데 많은 분들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근데 또 하셨죠. 저희 또 위너만의 눕방은 또 뭔가 색다른 게 준비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눕방 뭐 대표적으로 뭐 보신 분 혹시 있으세요? 저희 회사에 블랙핑크 하는 거 잠깐 봤었어요. 아, 블랙핑크 친구들 하는 거 봤구나. 네. 재밌었어요? 어땠어요? 그냥 봤었어요. 그냥 봤어요? 아, 그냥 봤었구나. 잘 나오더라고요, 뽀샤시하게. 그쵸. 뭐, 친구들 워낙 이쁘다 보니까. 잘 근데 나오셨죠. 지금 방송 시작한 지 몇 분 안 됐는데 벌써 많은 분들이 좀 시청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네요. 이쯤에서 눕방 공식 첫 순서 출석 체크 한번 해볼까요? 아, 출석 체크요? 그럴까요? 강승윤! 송민호! 김진우! 김진우! 저 대출 좀 해주세요, 누가. 하고 있을게요. 우승우! 우승우! 네! 네, 다 왔네요. 다 왔나요? 네. 아, 근데 또 저희가 출석 체크 또 그냥 하면 또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댓글로 여러분들 오셨다고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좀 특별하게 정말 우리 친한 사이, 그렇죠. 정말 가족, 오랜만에 만난 친구처럼 저희가 한 분씩 한번 이렇게 댓글 받은 보면서 인사를 한번 해드리죠. 저 빨리 지금 달아주세요. 일단 하트 누르시면서 빨리 달아주세요. 누군가 저요 했는데 아이디가 영어라 가지고 너무 빨라요. 이거. 아리마, 아리마, 마르타 가르자, 규리야. 다이야! 나연아! 다이야! 나연아, 오랜만이다! 미키! 하영이! 오랜만이야, 얘들아. 응가! 헤디텅! 예? 응가. 뭐라고요? 응가? 응가 있는데? 응가? 응가야! 이름이 응가인가요? 블루, 나요! 은빈이! 도훈아! 오랜만이다! 희선이! 다윤이! 채린이! 지은이! 인서 진짜 오랜만이다, 야! 인서 되게 보고 싶었는데. 인서! 승승이! 희승이! 유나! 영원이까지 성재, 여기까지 거운이. 맞아. 이름 다 부르다가 한 시간 동안 이름만 부르겠어.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아, 저희가 이 출석 체크는 조금 아쉽지만 여기까지만 하고 본격적으로 저희 눕방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밌겠다. 일단 그 전에 저희가 눕방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소개인가요? 눕방이 어떤 방송인지 아세요? 누워서 방송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와!
지금 VM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는 눕방이라는 방송.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과 저희가 제대로 소통해보기도 하고 다른 곳에서는 해보지 못했던 얘기들을 들려드리게 될 방송인데요. 아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편한 자세로 또 방송을 하기 때문에 또 눕방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사실 이 눕방이라는 게 누워서 방송한다는 의미로 많이 불리잖아요. 네. 근데 저희 이 눕방은 저희도 눕지만 여러분들도 누워서 맞아요. 방송을 들어주시고 같이. 시청해 주셔야 하는 방송입니다. 근데 보통 눕는다고 바로 잠들지 않잖아요. 네. 바로 잠들지 않기 때문에 자기 전 누워서 이렇게 좀 스마트폰도 만지고 그쵸. 보통 우리 자기 전에 많이 그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뭐 네. 웹툰 볼 때도 있고 뭐 방송 볼 때도 있고 네. 그렇게 하는데 전 보통 책을 읽어요. 아 내가 좀 약간 상스러운 말 할 뻔했는데 잠깐 이거 방송이기 때문에 편한 방송이에요. 조심해 주세요. 아, 조심할게요. 다들 보통 그래도 한두 시간은 휴대폰 잡고 좀 이렇게 잠이 들기 전에 하잖아요. 네. 약간 그런 컨셉입니다. 맞습니다. 잠들려고 누웠지만 뭐 바로 잠드는 날보다 그렇지 않은 날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네. 민호 오빠들이랑 대화도 좀 나누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핸드폰 그래서, 네. 네, 네, 말씀하세요. 핸드폰을 이렇게 두면은 같이 아,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쵸? 그쵸? 귀여운데? 네? 귀여운데?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요. 아, 형이지만 참 귀여워요. 아, 그래서 저희가 이 방송이 끝날 때쯤에는 네. 여러분이 뭐 스마트폰 하시면서 잠들 때처럼 네. 조금 이렇게 꿀잠을 유도하는 그런 네. 방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눕방을 시작 눕방을 뭐라고요? 눕방? 눕방을 시작하기 네. 전에 여러분들께 눕방 시청 매뉴얼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다들 지금 어디서 방송 보고 계세요? 지금 이 시간이면 보통 집에서 방이나 침대에서 이제 보고 계실 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 방송이 끝나고 함께 우리랑 같이 잠들 수 있도록 모두 잠들 수 있는 공간으로 이동해 주세요. 지금 당장 출발해! Right now! Right now. 누워 빨리! 같이 눕자! 뭐 누워 마주 보면서 그 다음에는 저희처럼 이렇게 널브러진 상태로 누워주셔도 좋고요. 본인이 가장 편안한 자세로 꼭 누워주세요. 아 그럼 편안하게 그리고, 봐야지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다른 생각을 모두 다 접어주시고 지금부터는 저희 방송에 귀 기울여 주시면 됩니다. 아 좋습니다. 자 메로, 그럼 메로. 뭐 우리 멤버분들 다 준비 되셨죠? 네 저는 됐습니다. 네. 아 오케이 그럼 본격적으로 민호의 눕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1월 1일 날 뭐 하셨나요? 1월 1일 송가연 신념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오. 아멘. 저는 그 시상식을 항상 보거든요. 1월 1일 날 네. 보통 뭐 이렇게 연기 대상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보면서 아 나도 뭐 가요 시상식이나 이런 거 보면서 근데 갔다 오셨잖아요. 거기 그 연예 대상 야 연예 대상은 갔다 네. 왔죠 이번에 저 봤어요. 아 봤어요? 네. 아. 재밌었어요? 아 근데 굉장히 신기했어요. 아, 제가 항상 이렇게 예능 프로그램 TV에서 보시던 아, 선배님들 맞아. 함께 그 자리에 있다는 그 느낌 유재석 선배님 뭐 이런 분들 유누님 함께 그 자리에 내가 있다는 기분. 스타가 된 것 같았습니까? 본인도? 네? 본인도 스타가 된 착각을 하셨습니까? 착각. 조금 하셨네요. 조금 들떴습니까? 아, 제 옆에 또 서현 씨도 앉아 계셨거든요. 어깨를 나란히 우리가. 우리 아니고 승윤이가. 아 승윤이가 어깨를 나란히 하셨구나. 예, 어깨를 나란히 강대 최고 스타. 완전 쟁쟁한 분들과. 와. 제가. 잘했어요. 잘했어요. 항상 저는 뭐 어쨌든 1월 1일 날 시상식을 보는 경우 많아요. 이렇게 좀 연말에 떡 먹으셨어요? 저는 떡국 먹었습니다. 아 떡국 먹었어요? 네, 떡국 다 드셨어요 혹시? 예, 나 떡국 먹었죠. 저는 아직 못 먹었네요. 아, 저도 못 먹었어요. 아, 좋겠다, 그럼 지금은 나랑 동갑이네. 아직 안 그러네? 먹었으니까 야, 아직 안 먹었으니까 동갑이네. 말 빨아? 안녕 승훈. 아, 좋겠다. 반가. 먹지 말 빨아도 반가 친구야. 자 혹시 이걸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1월 1일이 되면 꼭 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네. 바로 새해 다짐이죠. 그렇죠. 새해 다짐. 대부분 연말이 되면 뭐 이렇게 기억도 안 나는 경우가 많고. 근데 다들 한번 계획을 좀 세우셨어요? 계획보다는 그냥 이제 생각을 그냥 했죠.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건강하죠. 건강도 하고 이제 저희 이제 위너가 나와야 될 아, 그럼 앨범은 꼭 나와야죠. 네. 그럼 올해는. 앨범을 꼭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제가 그 무용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아, 그 무용구. 네, 무용구 한번 했잖아요. 굉장히 진짜 멋있었어요. 근데 정말 재밌었습니다. 나는 네. 진짜 보면서 진짜 뿌듯했다. 아 그래요? 진짜 뿌듯했다. 형이 그 동무 할 때 그 전율은 정말 정말 짜릿했어 나는 그때. 아, 아
현대무용도 도전하고 했지만 그렇죠. 올해는 이제 영화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도전한다는 게 참 중요한 건데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근데 그게 되게 뜻깊었던 게 진우 형이 누가 무용곡을 할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연습생 때 생각해봐 그때 그렇죠. 춤추고를 할 때 그렇죠. 나 밤 막 새벽 막 아침 8시까지 진우 형 막 같이 춤추고를 때 누가 맞아. 그러던 진우 형이 무용곡으로서 그 공립 발레단에 들어갈 줄 알았겠어요. 발레단이요? 들어간 건 아니에요? 아직 안 들어가셨어요? 들어간 건 아니고? 일단 제 사람만 받아보세요 그러면 네, 그럴까요? 네, 네 한번 받아보세요. 알겠습니다. 아 근데 솔직히 진짜로 네. 뭐 우리 중에서 뭐 무용곡을 하려고 해봤자 뭐 승훈이 형? 그쵸. 정도를 이렇게 네. 많이 떠올리잖아 사람들이 그쵸, 네.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너도 괜찮지. 괜찮지. 그래. 근데 그거를 예상 모두 예상을 뛰어 넘어가지고 그렇죠, 도전을 네. 했다라는 게 그게 정말 대단한 거였어요. 리스펙 리스펙 박수 한번 칠까요? 감사합니다. 아 잘했어요. 칭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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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저희가 작년에 시즌 그리팅을 못 갔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아, 그래서 당연히 뭐 앨범이야 당연한 거고 시즌 그리팅 가서 좀 저희 멤버들이랑 좀 해외에 가서 좋은 휴양지 가서 여유도 좀 여유 있게 이렇게 시간도 좀 보내고 팬분들 위해서 이렇게 네. 뭐 앨범도 만들고 네. 또 해외 나가서 또 눕방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오, 좋네요. 그렇죠? 거기서 네. 이제 그러면 그 뭐 백사장에 누워가지고 방송해도 돼요. 최고죠. 설레네요. 아 그럼 민호 뭐 하고 싶어요? 저는 위너로서 상을 타고 싶네요. 아 저도 시상식을 봤거든요. 저도 그 가장 원하는 것 중 하나거든요. 근데 시상식을 제가 보는 이유가 이런 선배님들 상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나도 뭔가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시상식을 보는 거거든요. 자극받으려고. 자극받으려고. 왜냐면 선배님들 중에 뭐 우리랑 비슷한 또래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정말 대선배님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 보면서 내가 뭔가 목표를 좀 세우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항상 시상식을 보거든요. 저 상은 내 것이어야 해. 아, 그런 건 아니고 저 자리에 내가 있었어야 되는 언젠가는 내가 저 자리에 한번 서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소처럼 일하고 싶다. 이번 2017년 정유년은 정말 소처럼 일하고 싶다. 제일 중요하죠. 네, 정말 소가 돼서 소가 돼서 일하고 싶다. 그랬습니다.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정말 소처럼 일해야 네. 우리 팬분들에게 또 기다려주신 팬분들에게 정말 네, 2017년 맞아요. 값진 선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저 열심히 할게요. 와 이제 다들 상 얘기 나오니까 꼭 받자 유유 눈물 흘리면서 제발 상 받아요. 상 타게 해줄게. 꽃길만 걸어 뭐 이런 얘기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꼭 상을 타고 아무튼 열심히 하는 2017년 되겠습니다. 와우. 좋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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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하려고. 아 근데 뭔가 또 이런 새 다짐 얘기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네. 뭔가 또 진짜 해가 바뀐 게 좀 실감이 맞아요. 좀 나는 것 같아요. 해가 바뀌었어. 해가 바뀌었으면. 아, 그래서요? 예, 알겠습니다. 아, 왠지 그래서 오늘 눕방의 주제가 새해일 네. 것 같은데 네. 아닌가요? 사실 저희가 준비해온 주제는 따로 있죠. 뭐예요? 아, 지금까지의 눕방과는 조금 색다른 저희가 주제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바로 한 줄. 한 줄. One line. 이뻐. 이게 뭐 어떤 뜻일까요? 이뻐. 한 줄. 한 줄. 생각에는 새해가 되고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으면서 주름이 한 줄 한 줄. 좀 마음 아픈 얘기 아니니? 한 줄 생기셨어요? 여기요? 두 줄? 세 줄 생긴 것 같은데? 생길 나이죠, 25살이면. 아, 그쵸, 이제. 나는 그냥 27이야. 아니야, 나 만으로 하자. 27이야, 진우. 자, 진행해 주시죠. 슬프다. 이 한 줄이라는 주제는요.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한 줄을 저희가 각자 좀 준비를 해 왔습니다. 네. 네. 각자 준비를 해 와서 그게 뭐 책이 될 수도 있고 뭐 좋아하는 노래 가사가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글이든 상관없이 본인이 뭔가 좋아하고 또 읽었을 때 뭔가 깨달음이 있었던 뭐 그런 한 줄을 우리 또 팬분들과 시청자분들과 함께 좀 공유를 하고 우리 네. 멤버들끼리도 좀 공유를 하고 그런 시간이 될 텐데요. 네. 그럼 뭐 저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예. 한번 한 줄 한번 해주세요. 한 줄. 알겠습니다. 한 줄 적어봐. 읽어봐 한번. 자 그러면 저 강승윤의 한 줄을 한번 잠깐만 여기 몇 페이지였더라? 찾아야 됩니까? 내가 해놨는데 아 여기 있네요.
해보겠습니다. 이게 읽도록 할게요. 네. 일단 현주 1막 1장 킹스 크로스역 혼잡하고 붐비는 기차역 어디론가 가려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이 북새통 속에서 짐을 잔뜩 싣고 그 위에 새장을 얹은 카트 두 개가 덜덜거리며 달려온다. 두 소년 제임스 포터와 알버스 포터. 이 두 사람이 이 카트를 하나씩 밀고 있고 그들의 엄마 지니가 뒤쫓아온다. 37살의 해리는 딸 릴리를 목마 태우고 온다. 알버스. 아빠! 형이 계속 그 얘기해요. 해리. 제임스. 그만해라. 오, 어른 됐어. 그냥 알버스가 슬리데린에 가게 될지도 모른다고요. 그리고 어쩌면... 알았어요. 알버스. 나한테 편지할 거죠? 지니. 네가 원한다면 매일 할게. 알버스. 아니야, 매일 하지 마세요. 제임스 형이 그러는데 거기 학생들은 대부분 한 달에 한 번씩만 집에서 편지를 받는데요. 그렇게 자신을... 그러니까. 헬, 우린 작년에 네 형한테 일주일에 세 통씩 편지를 보냈는데 알버스. 네? 형! 알버스는 원망하는 얼굴로 제임스를 본다. 지니. 정말이란다. 제임스가 허그와트에 대해 얘기해주는 거 다 믿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네 형이 장난을 좋아하지 않니? BGM이 끊겼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와우. 아, 네, 뭐, 저는... 무슨 얘기 내용이죠? 바로 해리포터. 해리포터. 해리? 이번에 새로 나온 시리즈를 제가 시리즈의 가장 첫 장. 아, 첫 장. 1막 1장을 딱 가지고 왔는데요. 저는 원래 개인적으로 굉장히 해리포터의 팬이거든요. 저는 원래 해리포터 책을 1권부터 7권까지 정말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리고 스피노프 책들까지 다 읽었던 광팬이어서 이번에 또 이렇게 1막 1장을 읽는데 딱 그 해리포터 마지막 7편이 끝났을 때 장면과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우리의 17년도 좀 이렇게 좀 이어지는? 잘 행복하게 이어지는 그런 17년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민이가 진짜 잘 갖다 붙인다. 이런 걸로 예, 포장하는 뭐, 기술이 네. 거의 뭐 1막 1장을 읽어봤고요. 네. 그리고 이 여러분 BGM을 좀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음악이 또 하면 바로 이거 진짜 가슴 설레는 BGM. 설레는 BGM 아닙니까? 그 딱 호그와트 마법학교의 외경이 나올 때 이 음악이 딱 가린다고요. 그 타이틀이 재미. 딱 나오면서 해리포터 뭐 아즈카반의 죄수 막 이러면서 저는 그 어릴 때 그 해리포터 영화와 책들을 읽었을 때 그 전율을 정말 잊지 못하기 때문에 이 해리포터를 좀 준비를 해봤고요. 뭔가 저 누가 이렇게 책을 읽어주는 경험도 좀 있으셨어요? 어렸을 때? 저는 없어요. 저도 없어요. 저도요. 그러면은 최초가 되는 건가요? 그렇네요. 그렇네요. 진짜? 이렇게 책이 누군가한테 이렇게 책 읽어준 걸 듣는 게 처음이네요. 승훈이 형은? 제가 읽어줘봤냐고요? 아니요, 뭐 들어본 적. 누가 읽어주셨던 적. 없은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 원래 동학원 하셨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시긴 하셨는데 책을 읽어주거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오늘 하면 우리 멤버들한테도 좀 최초로 그렇죠. 책을 읽어주고 네. 서로 또 그걸 듣는 날이 되겠네요.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어. 승민이 진짜 책을 잘 읽는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맛깔나게. 그래요? 칭찬해? 칭찬해. 칭찬해. 고마워. 무슨 4D 영화 보는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또 띄워주시니까 네. 또 막 힘이 막 솟네요. 또. 좋아요. 네. 또 이렇게 저희가 책을 읽어드리는 동안 또 댓글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오늘 방송은 저희가 또 누워서 하는 방송인 만큼 좀 이렇게 편하게 소통을 좀 제대로 하면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난 포터님이 해리포터 완전 사랑한대요. 아 그래요? 코난 포터요? 코난 포터. 저도 해리포터 진짜 좋아해요. 이 시리즈를 좋아하시는 그 매니아층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맞아요. 예. 저도 진짜 좋아해요. 저는 그래요? 어렸을 때 그 카페도 만들었어요. 던블 초등학교 6학년 때. 아 정말? 인터넷? 인터넷 카페 진짜 덤블도어의 군대라고. 그게 뭐야? DA라고 있어요. 덤블도어의 군대라고. 아 그거 있어요. 네, 있어요. 진짜 네. 실제 내용에 나와요. 실존하는 그 DA라고 그룹이 있습니다. 있는데 네. 제가 그거를 그 포털 사이트에서 카페 만들어가지고 회원수 클럽형으로 해서 거의 한 8명 정도. 그래요? 한 6명이 저희 반 애들이었어요. 동지를 만난 거 같은데. 6명이 저희 반 애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1권부터 나왔던 주문들을 제가 싹 정리해가지고 이제 그 업로드 해놓고 이제 뭐 이 주문을 외우면은 뭐 어떻게 됩니다. 기억력을 잃어버립니다. 야, 같이 좀 진짜? 탐구하는 네, 그런 엑스펙트 팔툼. 그렇죠.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저는 책을 되게 많이 읽던 시절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우리 또 얼마 전에 거기 갔었잖아요. 어디 갔어? 해리포터 뭐. 아, 그죠. USJ. 둘만 갔잖아. 네. 대박, 야, 대박, 진짜. 대박. 이런 대박, 얘기 왜 꺼내니? 대박. 그냥 조용히 흘리지. 어? 너 왜 꺼내가지고 괜히 토막받니? 자랑하려고. 둘만 가고 정말. 네. 어, 신비한 동물 사전도 재밌다고 해. 난 다 읽었습니다. 네. 그게 영화로 나왔잖아요. 진짜 최근에. 재밌었는데. 아, 영화 진짜 재밌었죠. 아, 저도 봤거든요. 영화 너무 재밌었어요. 카페 이름이 뭐냐고. 그 카페 이름 그 덤블도어의 군대 DA였다고 하네요. 덤블도어스 아미. 네. 그 아마 지금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 그래요? 아직 안 지웠나요? 모르겠어요. 유령 카페네. 아. 민호 형들, 민호 형들. 해리포터보다 민호가 좋으시다고. 감사합니다. 노래 듣고 파요. 노래 빨리 들려드릴게요. 아 이쯤에서 그러면 아마 순서를 좀 넘어가도록 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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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순서는 어떻게 뭐 나이 순서대로 갈까? 어 잠깐만. 네. 어 한 재밌을 만한 댓글을 봤는데. 뭐야 뭐야. 멤버별 멤버대로 그 뭐야 그 뭐냐 그 반을 정해보자면 해리포터 기숙사 멤버별로 아. 기숙사를 정해본다면 조혜진님이 질문했어요. 어 그래요. 기숙사를 정해본다면 기숙사? 내가 봤을 때는 기숙사가 몇 개 있지? 네 개 있어요. 아 딱 네 개 있어. 어 네 개 다 아시나요? 저 아 전 알죠. 얘기해보세요. 형은 그리핀도르. 슬리데린 그리핀도르 호플푸프 호플푸프? 호플푸프 자 슬리데린 그리핀도르 호플푸프 하나는 뭐죠? 위너 어, 나도 갑자기 헷갈리네 뭐지? 광팬이라며 뭔가요? 아, 그걸 뭐냐? 야 오래전에 읽어가지고 호플푸프 레번클로 아 그래 오, 박수 드릴게요 칭찬해 내가 그냥 떠오르는 이미지로 얘기하면 약간 승훈이 형이 슬리데린 이미지야 왜요? 아 슬리데린의 약간 동양인 마법사도 이렇게 있거든요. 동양인 마법사는 다른 학교가 있어요. 근데 형이 좀 어쨌든 약간 인상도 동양적으로 좀 생겼잖아. 슬리데린 할게요 저는. 어 그래 슬리데린 하세요. 사람 다 죽여요 저는. 지금 살짝 마음 상했다 지금. 약간 동양상 좀 미안해. 아니야 슬리데린은 근데 슬리데린은 나쁜 애들만 있는 것도 아니야. 거기서 또 성실하게 수업 받고. 하는 애들이 있어. 정말 어, 대단한 꼭, 마법사들이 슬리데린에서 많이 배출이 됐습니다. 꼭 그 기숙사를 다닌다고 해서 걔가 천성이 나쁠 거라고 맞아요. 오해예요, 오해. 오해입니다. 오해 이미지예요. 오해. 네. 세베루스 스네이프도 네. 슬리데린이거든요. 착한 사람이에요. 저는요? 우리 민호는 후플푸프. 거기 뭐 하는데요? 다 뭐 하느냐고? 아 그냥 기숙사 중에 하나인데 뭔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뭔가 뭐 영리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네. 어, 예. 머리가 똑똑하고 어, 예스. 그리고 그리핀도르가 용감한 사람들이 맞아요, 많이 맞아요. 오고 어, 막 생각하시면 무대뽀 정신 딱 민호네 어. 뭐야 그럼 나 그리핀도르야 뭐야? 호플푸프야 뭐야? 둘 다 해 그래? 둘 다 못해 그리핀도르 아니야 우리 그냥 다 그리핀도르 하자 그래, 그래 우리는 용기 있는 그래. 사람들이니까 어. 그래 그리핀도르야 야 우리 다 그리핀도르야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나이 순대로 그럼 민호 다음으로 아니, 민호. 한번 내려주시면 네. 그러면 제가 한번 아이고야. 제가 한번 저기 해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네. B1에는 연습 많이 담는다고 해서 마음이 넉넉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담고 채운다고 해도 넓은 마음이 한없이 풍족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비워내는 것이 담아두는 것보다 편할 때가 있습니다. 몸에 파릇함을 담아두고 싶다고 해서 여름이 오지 않은 것도 아니며 가을의 낭만을 한없이 즐기고 싶다 해서 가슴 시린 겨울이 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오는 대로 담아두지 말고 흘려보내면 됩니다. 사랑만을 담아두고 싶다고 해서 이별의 슬픔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행복한 추억만 담아두고 싶다고 해서 눈물의 기억을 지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물 흘러가는 대로, 그저 바람이 부는 대로 담아두지 말고 공이 보내주십시오. 야 좋다. 그냥 흐르는 대로 살라 그 얘기죠? 그렇죠. 걱정 없이 그냥 이렇게. 제가 뭔가 좀 뭐 쑥스럽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한데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이 책에서 이 구절을 고른 이유는 뭔가 이 새해가 또 밝았고 요즘 저도 그렇고 제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참
걱정도 많고 맞아요. 좀 힘든 시기인 것 같고요. 생각도 많아지고 항상 좀 많이 안고 담아두고 사는 것 같아서 제 스스로에게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딱 있더라고요. 맞네. 네,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습니다. 힐링되는 좋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아 칭찬해, 칭찬해. 어, 참 이 네. 저는 들으면서 사실 민호 군의 이 목소리보다 네. BGM이 좀 많이 매우가 되거든요. 솔직한 질문. 어떤 음악인가요? 아, 좀 솔직해. 어떤 음악? 이 노래는 위켄드 최근에 나왔던 앨범에 스타걸 인터루드? 스타걸 인터루드. 라는 네. 곡인데. 그냥 제가 요즘 자주 듣는 노래 중에 하나라서 아 근데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목소리가 좋아요. 그리고 굉장히 이 구절이랑 뭔가 분위기적으로 되게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재밌죠? 네. 굿 초이스? 네. 굿 자, 초이스. 여러분들 민호 군의 BGM과 이 구절의 초이스가 어땠는지 한번 칭찬을 한번 댓글로 달아주시죠. 칭찬해. 아, 책 제목이 궁금하다는데? 책 제목? 책 제목? 책 제목 얘기해주세요. 말씀해 드려도 되죠? 네. 네, 나에게 고맙다 라는 카메라 책... 한번 부어주실까요? 인 것 같아요. 나에게 고맙다. 고마워 나 자신아. 나에게 고맙다 라는 책입니다. 나에게 고맙다 라는 책이었고요. 네. 저희 팔 뭐 안절이냐고 물어보시는데 괜찮습니다. 저희 굉장히 편해요. 네. 굉장히 편해요. 굉장히 편합니다. 네, 그럼 우리 다음 멤버 민호가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네. 다음엔 승훈이 형 가죠. 나의 네. 역선으로. 네, 빵. 네. 음악 주시죠. 고래, 밀가루와 물, 소주를 넣는다. 오잉? 어? 넣는다. 사투리 쓴다. 액상 조미료를 넣어 거품기로 갠다. 갠다. 애호박과 양파는 곱게 채 썰고 부추는 비슷한 길이로 썬다. 청양고추는 얇게 송송 썬다. 송송송송송송송송. 손질한 채소를 2의 반죽에 넣는다. 이거 이럴 수가. 2의 반죽? 소금과 후춧가루로 간한 뒤 고루 섞는다. 섞어 섞어 섞어. 팬에 식용유를 넉넉히 두르고 충분히 달군 다음 오의 반죽을 그 전에 거를 반죽을 헷갈리네 저도 읽으면서 반죽을 크게 한 국자 떠놓는다. 떠놓고 반죽을 넓고 얇게 펼친다. 뭐? 펼친다? 펼친다. 펼친다고? 밑면이 노릇해지면 뒤집어서 양면을 고루 바삭하게 익히면 완성! 완성! 또! 아니 이런 맛이! 또! 우주의 기운을 담은 맛이야! Delicious! Yummy! 야 이러면 여기 딱 그... 에 오이시! 미! 미 딱 뜨거든? 미? 미가 뭐야? 미미 맛있다고. 아름다운 미? 아니요 음미하다 할 때 아 그래요? 아 오이시! 저는 지금 그 비 오는 날이면 생각이 나는 부추전 부추전 네 읽었는데요. 신선한 한 줄이네요. 네. 제가 요새 요리를 직접 하는 거에 굉장히 빠져 있습니다. 즐겨하고 있어요, 진짜 요새. 그래서 지금 요즘 요생남이잖아요. 내가 먹어봤는데 잘하더라고. 솜씨가 네. 제가 괜찮고요. 진짜 잘해. 본인이 불어요? 저희가 얘기해 줄 수도 있는데. 네, 굉장히 괜찮아요. 요리를 그 체계적으로 안 배운 친구치고 굉장히 그래요? 요리를 하는데 센스가 있고 맛이 굉장합니다. 아, 자기 입으로 네, 얘기하는 그 건가요? 전에는 이제 저희가 항상 저희가 인터뷰 같은 거 해서 요리를 하는 멤버 누군가 그래서 항상 저를 지목했는데 제가 그 전에 사실 요리를 그렇게 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요리를 딱 했는데 굉장히 멤버들이 근데 굉장히 맛있었어요. 좋은 취미인 것 같아요. 민호 군 혹시 먹어봤어요? 못 먹어봤죠. 아직 민호 군만 못 먹어봤구나. 그래서 이 부추전은 또 굉장히 이 코리아 트레디셔널 피자 아니에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굉장히 실시간 쌍방향 네트워크로 보고 계시는 많은 포리너들이 이걸 잘 모르실 거예요. 부추전의 존재에 대해서. 이거 이게 비주얼을 보여드리자면 이게 코리아 트레디셔널 피자입니다. 여기다가 이 밀 그거를 영어로 설명해 주세요. 밀 베이스에 굉장히 시푸드나 이런 뭐 시푸드를 많이 넣어가지고 해물 파전 먹으면 또 우리 부산에서 그렇죠.
아 부산에서? 네, 부산에서 그 부산 저희 동네에서 그 동네 파전이 굉장히 유명하고. 아 유명하죠. 동네 파전 유명하죠. 네. 네. 그래서 이 지금 전 세계 어느 곳에서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저희는 이제 비가 내리는 한국 사람들은 비가 내릴 때마다 이런 전을 부쳐먹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비가 내리고. 네, 한번 집에서 제가 말할 레시피가 사실 뒤죽박죽 좀 정신이 없었지만 한번 찾아서. 한번 해. 네, 한번 네이버에서 검색을 네이버에 하시면 부추전 만들기 치면 나. 네, 네이버에 부추전. 네. 오늘 해줘? 해줄 거야? 네. 밀가루랑 부추만 사면 돼요. 이거 내봤을 때. 어, 집에 가서 그럼 해줘. 근데 맞다. 나는 솔직히 민호한테도 미안하고 형한테 미안한데 형 목소리 듣는 거보다 이번에도 BGM이라서. 네, 네, 당연하죠. 저분은 정말 천상 신의 목소리. 아, 역시 음악하는 친구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완성했을 때 나왔던 노래. 네. 우리 또 추억의 노래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요리왕 비룡! 요리왕 비룡에서 정말 맛있는 요리 먹었을 때 혀에서 막 빛이 나면서 갑자기 혀에서 막 온 우주가 열리면서 막 갑자기 맞아, 그 사람이 하 막 이런 느낌으로 맞아, 여기 막 빛이 나. 난 옛날에 그것만 봤어. 요리왕 비룡에서 어떤 그 비룡이 뭔가 냄비를 이렇게 막 요리를 하는데 갑자기 냄비에서 용이 막 이렇게 나와. 맞아, 어, 맞아. 그래, 그런 거. 아, 재료 던지면 싹 하면 되겠어. 어, 나 정말 어릴 때였는데도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뻥이다. 안 봤어. 용이 나와가지고. 아니, 근데 한쪽이? 그 요리향 비룡에 나오는 고추 잡채가 얼마나 맛있어 보이던지. 네. 고잡? 아, 그런 의미에서 승훈이 형, 이거 빠질 수 없죠. 부추전으로 삼행시 한번 가겠습니다. 자, 바로 갈게요. 바로 갈게요. 끊지 않고 바로 갈게요. 아... 자, 부! 부산 써놔요 이거. 아, 해보세요. 먼저 해보세요. 어, 오케이. 추. 다시 부부터. 부. 부산 써놔요 이거. 추. 춤이나 출까? 전. 정말로? 네. 자 승훈이 형, 승훈이 형 바로 갈게요. 나 이거 흔들리지 말고 정신이 없어. 부기 고맙다. 부. 부기연의 넌. 부기연의 넌. 부기연의 넌. 추. 춤이나 축가! 부기연의 넌. 춤이나 축가! 전! 전 어떠세요? 좋아요! 부기연의 넌. 합석했다! 부기연의 넌. 자, 이쯤에서. 좋았습니다. 그러면, 아, 얼마 전에 우리가 우리 승훈이 형이 지금 네. 요리를 계속 요새 자주 하시잖아요. 네. 본인이 먹게 본인이 한 요리 중에 제일 맛있었던 거. 제가 먹게요? 네. 라면이지 뭐. 파스타 괜찮지 않아요? 파스타 괜찮아요. 네, 얼마 전에 봉골레도 해줬잖아요. 봉골레 파스타. 알려. 좀 잘하는데. 좀 더 해주면 안 돼요? 봉골레 파스타. 맞아. 그 대사가 뭐냐? 봉골레 파스타. 봉골레 파스타 하나랑. 파스타를 안 봤어. 여기 빠네 하나만 주세요. 야 빨리 날라라. 고기다 동작이. 야 잘한다. 역시 위너의 개인기 부자. 그렇습니다. 개인기 부자 칭찬해. 봉골레 파스타가 제일 나았죠, 근데. 어, 근데 제일 맛있었어. 알리올리오보다 간도 좀 더. 네, 자신 있어요. 봉골레 파스타. 자신 있습니다! 어, 그러면 뭐. 저 코리아 셰프에 취직해 주십시오. 뭐냐, 갑자기. 갑자기 구직 활동을 하세요. 본인 가수 아니세요? 오디션 또 보겠습니다, 제가. 마스터 셰프. 나가서. 경쟁 서바이벌. 굉장히 그 뭔가 그게 있는 사람이네요. 목표가 있는 사람이네요. 네, 즉흥적인 네. 사람이에요. 예, 아, 좋아요. 자, 그럼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우리 진우 형의 네. 또 한 줄 읽어주실까요? 네. I need a one line. 아 궁금하네요, 진우 형 뭘 골랐을지.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시간에 왔으면 더 좋았을 걸. 여우가 말했습니다. 가령 오후 4시에 네가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갈수록 난 더 행복해질 거야. 4시가 되면 벌써 나는 안달이 나서 안절부절 못하게 될 거야. 안절부절. 안절부절. 난 행복의 대가가 무엇인지 알게 될 거야. 알게 될 거야? 그러나 네가 아무 때나 온다면 몇 시에 마음을 준비해야 할지 알 수 없을 거야. 이런 구절입니다. 아 이거 야, 그거네요. 어린 왕자. 네, 맞습니다. 어린 왕자의 네. 가장 유명한 장면이잖아요. 맞아요. 이게. 여우와 네. 딱 그 이 장면을 선택하신 이유는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아마 그 모든 분들이 모든 분들까지는 아니어도 대부분들이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니메이션이라도. 네, 근데 여러분들은 언제 읽으셨나요? 저는 세 번 읽었어요. 세 번. 아예 다? 진짜 애기 때 읽은 거 같은데. 저는 뭐 수업 시간에 솔직히 학교 수업 시간에 어린 왕자가 나오잖아요. 아, 나와요? 네, 그런 그 뭐 피톡도서처럼 그때 네, 그랬던 거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읽고 그다음에 조금 더 나이가 지나서 좀 한 번 더 읽었죠. 네, 네. 나 한번 읽어야겠다. 근데 뭐 책을 또 읽기 전에 네. 무용구 하시기 전에도 책을 한번 읽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무용구를 하고 네. 또 이제 한 번 더 다시 또 읽고 이제 이 구절을 추천하신 거잖아요. 네. 이게 네. 했을 그 이제 책 그 무용곡을 하기 전에 읽을 때랑 하고 나서의 그 느낌이 달라요. 네. 뭔가 좀 더 이해가 되고 제가 어린왕자를 해봤고 네. 그 직접 대봤잖아요. 그쵸. 어린왕자를 그래서 더 이해도 되고 그 감정이 이해가 되는가. 네. 네. 그래서 좀 신기했어요. 신기하기도 하고 좀 기분도 좀 묘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예. 근데 이 어린왕자 무용곡 할 때 전 정말 진짜 온몸에 전율을 느꼈거든요. 무용곡을 보고 진우 형 그 동무할 때 특히 그 아주 정말 유연한 그 아이솔레이션 해가지고 동무할 때 신기했나요? 난 짜릿했어. 난 정말 짜릿했어.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무용극 하면 뭐 춤, 무용 하면 우리 중에서는 솔직히 승훈이 형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잖아. 그쵸. 아니 저희 그랬잖아요. 왜 진짜 그 멀리서 보니까 사실 얼굴이 잘 안 보여가지고 저거 진짜 잘 추는데 진우 형 아닐 거라고 했는데 진우 형이고 맞아 네. 진짜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게 뭐 진우 형이 했어 했는데 그게 진우 형이었어요. 진짜 잘 치더라. 그냥 제가 이 글을 선택한 이유는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는 맞아요. 많이 걱정 근심에 한 시간 전에 행복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그런 나는 행복할까? 나는 이제 곧 행복해질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나는 지금 행복하다. 나는 좀 더 긍정적으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깨달음이 있었네요. 네. 나에게 고맙다. 그렇죠. 네. 이쯤에서 고맙다. 우리 진우 형이 읽어드린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린 그리고 우리한테 읽어주신 그 어린 왕자 어땠는지 한번 댓글로 한번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직 많은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우 곱다고 곱다고 저희도 행복합니다. 행복하자 우리 행복하다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굉장히 영어로도 아니 진우 형이 읽어주신 그 어린 왕자가 어땠냐고 물어봤는데 많은 분들이 너무 우리한테 행복을 기원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여러분들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정말 여러분들의 행복이 되어드릴게요. 진짜로 이불이 되고 싶대요. 아 이불이 되고 싶다고요? 되어주세요. 좀 더 댓글을 확인을 좀 더 많이 합시다. 우리 오늘 소통하기로 했는데 사실상 맞아요. 소통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누군가 살짝 짜증나는 말투로 졸려요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성공했네요. 성공한 거죠? 이거 긍정적인 거예요. 아니, 이건 성공한 거예요. 좋은 거. 맞습니다. 본격 이 졸음 유도 방송이었기 때문에 성공했네요. 야 기분 연극 좋은데? 너무 잘 봤어요. 잠화요. 야 잠옷 입고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졸리시겠지만 저희가 딱 12시가 지나면은 또 약간 성인 방송으로 바뀐다면서요. 조명이 빨개집니다. 조명이 빨개지면서 야 오늘 11시에 방송이 있어서 10시부터 행복해졌다고. 기다리면서 야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하다. 나도 행복하다. 아니 뭐라고요? 승훈이 형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12시 되면 성인 방송 된다고요? 네? 저 이거 실컷 졸리게 만들었다고 12시부터는 저희가 또 화끈한 잠 딱 깨게? 성인 19금 딱지 붙이고 방송할 수 있는 네이버에 그런 시스템이 있나요? 저희 그래서 일부러 11시 방송 시작한 거 아니었어요? 그런 네, 12시가 딱 되자마자 이제 그래요? 단추를 하나만 잠글려고 나는 인강 들어야 돼 뭐 이러시는데 인강 들으셔야 된다고? 공부하시는 고3 분들이시나
열심히 산다 정말. 우리가 응원한다 정말. 어? 응원해. 민서야 응원해. 정말 이렇게 밤늦게까지 열심히 사는 우리 인서들을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진짜. 기다리면서 행복했어요. 마녀 사냥. 아, 19분 때문에 다들 잠 깼다고. 네. 아니에요. 다들 막 이 형 혼자 헛소리 한 거예요. 네. 이 형 혼자 헛소리 한 거야. 책임지래요. 지금 벌써 성인 인증 하시겠다고. 아, 우리 잠 깨우면 네이버에 그 로그인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엄마 아이디로 하시면 안 되고. 아이고. 붉은 방송. 그럼 우리 이 방송 실패한 거야. 아, 그래요? 아, 그래서 재워야 되는구나. 지금 뭔가 되게 알았어. 어, 아니구나. 재워야 되는데. 재워야 되는 방송이라고. 가세요. 저 뭐 갑자기 화이팅합니다, 공부. 혜원아 한번 불러달래요. 혜원아, 혜원이 어디 있니? 갑자기 연기 톤으로. 혜원이 어디 있니? 혜원이 어디 있니? 혜원이 어디 있니? 저기 있니? 혜원이 어디 있니? 혜원아. 자, 그럼 이제 진행할까요? 아, 그럴까요? 아, 뭐 우리 멤버들은 오늘 뭐 우리 멤버들이 한 명씩 또 읽어줬던 책 중에서 뭐 내가 한번 이 책 한번 읽어보고 싶다 뭐 이런 책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 나에게 고맙다. 민호가 읽어준다. 뭔가 정말 저한테 뭔가 위로가 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책임일 것 같아서 이거 읽어보고 싶은데 나는. BGM이 좋았다던. BGM이 좋았다던. 저는 어린 왕자요. 어린 왕자? 어, 한번 다시 읽고 싶다. 네, 다시 한번 읽고 싶네요. 어.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보아뱀 뭐. 뭐 그런 건 기억이 나는데. 그런 아이템들밖에 기억이 안 나요. 맞아. 오브젝트밖에. 근데 이게 우리가 어릴 때 읽었던 거를 나중에 이렇게 나이가 좀 차서 다시 읽으면 되게 신기하다. 어린 왕자가 딱 그런 책이죠. 아, 그렇죠. 네. 아, 그리고 저는 네. 해리포터도 성인이 되고 정주행을 다시 했거든요. 나도 아, 영화 다시 봤어. 근데 틀려. 이해되는 범위랑 그게 되게 틀리더라고. CG 좀 어색한 거면 더 보이고. 너 되게 그래? 현실적인 사람이구나. 10년 전 영화. 갑자기 덤블도 배우가 막 바뀌어. 막 내가 일단 그 배우가 맞아, 아니고. 맞아. 우리 엄청 더 낫는데. 엄청 더 늙은 사람이 막 갑자기 나와. 아, 좋네. 형은 뭐 읽고 싶어요? 저는 해리포터요. 저는 해리포터를 솔직히 못 봤어요. 다. 아, 다는 못 봤구나. 네. 그 마법의 마법사 애돌? 마법사 애돌? 마법의 돌인가? 네. 그거 봤어요. 네, 마법사의 돌. 그거 하나 봤어요. 아, 그거 하나 보고 안 보셨구나. 네. 좀 보는 거 추천합니다. 아, 그래요?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재밌어요. 정말 명작이에요. 네. 꼭 보겠습니다. 승훈 형은? 저는 뭐 제 책 봐야죠. 뭐 그런. 아, 나는 아, 굳이 본인 책을 보겠다. 하나씩 다셨으니까 저는 그냥 뭐 제 책 봐야 될 것 같은데. 아, 레시피 열심히 하세요. 더 연구를 해서. 어, 연구해서 우리한테 해줘야 돼. 마스터 셰프 꼭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혹시 뭐 이 방송을 뭐 요리 프로그램 방송 관계자분들이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나고 싶다고 합니다. 우리 네. 승훈 형 좀 써주세요. 요리 손맛 있거든요. 네, 손맛 있어요. 따세요. 한번 좀 써주세요. 네. 저희가 이렇게 또 오늘 소개해드린 이런 책들 여러분들도 뭐 처음 들어보신 책이거나 아니면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싶다면은 나중에 시간 나실 때 꼭 한 번씩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 저희가 진솔한 뭐 얘기도 하고 이런 책을 통해서 야 우리가 정말 민호로 이렇게 뭉친 이래로 연습생 때부터 책을 앞에 놓고 네, 그렇죠. 책에 대해서 얘기한 적은 진짜 처음이다. 처음이죠. 예. 네. 어, 그죠? 맞아요. 진짜 처음이다. 예. 네. 부끄럽지만 정말 책을 가까이 해야 되지만 처음이다. 진짜 야, 책 많이 읽어야 되는데. 이런 또 느낌이 또 나쁘지 않네요. 올해 목표로 새로운 거 하나 또 추가됐네요. 아, 책을 좀 가까이 하자. 그럼 뭐 한 3년 네, 전부터 진짜 계획 세웠는데. 그거 아세요? 뭐야? 진짜 팝 아이돌이 되면은 책을 낼 수가 있어요. 낼 수 있다고요? 네. 그럼 그걸 목표로 잡을까요? 예? 아니, 그거 자격은 아닌데 저 어렸을 때 H.O.T 선배님들의 그런 그걸 뭐라고 해야 되지? 자전 얘기는 아니고 그냥 자서전 그런 거를 그게 진짜 막 불티나게 팔렸어요 그때는. 아, 그래요? 그냥 나는 어떻게 해서 어느 가정 환경에서 자랐고 어떻게 하다가 오디션을 보고 어떻게 해서 가수 생활을 했고 내 친구들은 누가 있고 그냥 이건 되게 소소한 얘기잖아요. 그치. 근데 그런 거를 또 책으로 내고 또 팬분들은 이때까지 몰랐던 그런 걸 알 수 있게 되고 그런 좋네.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우리도 꼭 빅뱅 선배님들도
책이 있거든요. 아 그런, 그래요? 그런 자사전. 아 그러면은 우리 열심히 해서 한번 벌금 한번 네? 책을 한 달에 최소 두 권 이상 안 읽으신 벌금도 네. 5만 원. 아니 그 갑자기 벌금이 왜 나와? 우리가 아니, 얘가 얘가 아, 새 목표 하나 더 생겼다 그래서 아, 원래 그래요? 우리 지각 안 하기로 약속했잖아요. 네. 네. 그거는 뭐 개인적인 이제 계획인 거고. 뭐뭐 내 셀프 그걸 하면은 저는 벌써 10만 원이 모였습니다. 제 벌금으로 10만 원이 모였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제 것도 있어요, 5만 원. 예, 아 5만 원 있고 네. 민호도 5만 원 있죠. 네. 아직 수문이 형 지각 안 했죠. 지각 안 했습니다. 아 박수 쳐드릴게요. 역시 멋있어. 역시 짠돌이야. 돈 안 내고 열심히 지각 안 하시고 계시고요. 맞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이렇게 책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는 새에 시간이 또 엄청 빨리 지나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진짜 많이 빨리 지나갔네. 여러분들 혹시 졸리신가요? 저 졸리셔야 되는데 네. 저희 안 졸리시면 좀 실패인데. 아 그러면은 이번에 저희가 또 준비해온 소리가 있습니다. 아 이걸 들으면 조금 도움이 되실까 하고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좀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민호 씨. 네. 준비한 거는 ASMR이라는 걸 준비를 했는데요. 수면 유도 소리라고 불리는 이 소리는 저희가 생활하면서 흔히 듣는 어딘가 뭐 익숙한 소리들 있잖아요. 혹시 불러주세요. 저기요. 네. 불러주세요. 네. 익숙한 소리요. 네. 아, 민호가 방금... 민호가 똥 싸는 소리? 굉장히 익숙한 소리. 아직 12시가 지나지 않았거든요. 민호가 방귀 끼는 소리? 자, 이게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잠을 유도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다들 ASMR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는 없어요. 저도 없어요. 저는 없어요. 전 있어요. 이런 어, 그래요? 네. 그 자기 전에 핸드폰 같은 거 하면서 이제 뭐 뭐야 동영상 아, 사이트, 포털 사이트에서 네, 포털 사이트 네. 같은 거 그냥 이렇게 막 뭐라 해야 되지? 파도? 아니 그냥 이렇게 아 그냥 뭐 이렇게 연관 이렇게 뜨는 거 맵서핑 하다가 보다가 뭐 ASMR 뭐 이런 게 있길래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 그냥 약간 방송 이제 BJ 같은 분들이 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 그런 걸 전문으로 네 마이크에 대고 뭐 꼭 뭐 헤드폰이나 이니어 아 이니어래 이거 이어폰을 끼고 들으라고 하시는데 아 입으로 소리 내주시는 거 마이크를 대고 뭐 입도 있고 뭐 아, 그래요? 입으로 뭐 이런 그냥 일상적인 되게 막 뭐 아, 이런 소리도 내고 아, 직접 그냥 이렇게 막 잘 자라고 그런 소리 내고 시끄러워야 잘 자는 사람도 따로 있어요. 맞아요. 강승윤 녹음실에서 되게 잘 자잖아. 막 머리 엄청 막 시끄러워. 난 그런데 잠이 안 오는데 시끄러운데. 아 지금 내가 녹음실에서 자는 사람이 된 거야? 아니 자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데서도 잘 수 있다라고. 아, 나 저는 막 이렇게 막 노래가 시끄러운 데서는 이제 잠이 안 오는데. 그러니까 시끄러워도 잘 자는 사람이 있다라는 맞아요. 거죠. 저도 근데 그게 막 이렇게 들어보고 뭐 신기하다 이러고 그걸 들으면서 자려고 했는데 저랑 또 안 맞더라고요. 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시끄러운 못 자요. 뭐 어쨌든 근데 어쨌든 저희가 뭐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또 졸리게 해드려야 되니까 그렇죠. 한번 들어보죠. 그럴까요? 네. 저희 네. 준비한 ASMR 한번 틀어주십시오. 네. ASMR. 아 ASMR. MR. 어 나온다. AR은 뭐예요? 아 시끄러워. 이거 책 넘기는 소리. 이건데 책 넘기는 소리. 야 이것도 우리 오늘 또 한 줄 주제에 맞게 그렇죠. 또 네. 준비를 해주셨네. 아 이게 그거구나. 왜 우리 학창시절 때 공부하려고 책 뛰자마자 바로 졸음이 오잖아요. 시험 기간에 책상에 앉아서 서를 싹 넘기는 듯 싹 그런 뭔가 내 안에 무의식 잠재의식을 끌어내는 그런 요법이구나. 지금 푸는 거 같았어. 그렇게 치면 ASMR 우리 옛날 중학교 국사 선생님 모셔야 되는 거야. 그걸 수업 시간에 그거를 딱 받아 놓으면 딱 따가지고 따가지고 그거를 틀어놓으면 되겠네. 아, 그 원리구나 이게 딱 바로 들으니까 알겠네 ASMR. 일단 사실 근데... 이게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레프트 라이트가 있잖아요. 아 그렇지. 그거를 마이크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양쪽으로 오가면서 이렇게 이런 헤드폰 같은 거 쓰면 막 여기서 막 소리가 막 났다고 여기서 슉 나고 그런 되게 신기한 체험 같은 걸 하게 되죠. 약간 승규 형이 말하는 그런 진짜 효과가 좀 있겠다. 진짜 그런 것 같아. 진짜 있나 보다. 근데 뭐 우리가 또 ASMR 이거 들으면서 승훈이 형은 개인적으로 좀 안 맞죠? 아까 뭐 소리 들리면 잠을 잘 못 잔다며? 저는 예전에 한번 이거 빗소리를 그거 그 어플을 돈 주고 샀어요. 전 진짜로 돈 주고 사가지고 아 그거? 네 빗소리가 있더라고. 그게 제 핫한 그래? 소리가 빗소리가 있었는데 아 또 핫한 거? 이게 만약에 내가 진짜 우리 집에서 밖에 비가 오고 이러면 전 빗소리를 되게 좋아해서 그렇게 아날로그로 들었으면은 아 이게 막 잠이 잘 올 텐데 이게 그냥 내가 핸드폰으로 틀어놓고 이거를 그냥 뭔가 디지털을
자기 위해서 딱 이런 걸 해놓으니까 이거 왠지 나중에 내가 꺼야 될 것 같고. 아. 약간 그런 이런 사람 생각이 들면서 이거 소음같이 느껴져. 아, 별로 효과 핸드 이거 내가 들어야겠다 이거 하면. 진짜 안 맞더라 나도. 아 민호도 안 맞아. 이게 아날로그로 그냥 진짜 옆에서 누가 공부하고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약간 그 다른 것 같아요. 녹음해서 하는 거랑. 진우 형은 시끄러워도 잘 자잖아. 저는 뭐 틀어놔야 잘 자요. 어, 네. 형은 맨날 노래 틀어놔. 노래 틀어놓고 자. 네. 뭐 방송이든 노래든. 맞아요. 그래서 나 진우 형 지금 항상 자는 모습을 보면은 뭐가 항상 시끄러워. 맞아. 아, 나 진짜 진우 형 예전에 같이 같이 방 쓸 때 누워서 표현하고 싶은데 잠을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자고 있는 거. 진짜 정말로 손을 이렇게 핸드폰을 보다가 그 자세로 그대로 잠들어. 보다가 핸드폰 여기 떨어지고 핸드폰 떨어지고 뭐가 이게 막 엄청 시끄러워. 핸드폰에 떨어진 거야 이렇게. 손이 이렇게 고정이 계속 돼. 아 손까지 고정이 돼. 내가 그 영상 찍은 게 있어요. 근데 올리진 않을게요. 아니, 그래요? 네. 우리 전 숙소에서 진우 형이랑 나랑 룸메이트 했잖아요. 근데 그때 난 진우 형이랑 되게 잘 맞았어. 나도 근데 소리 들리면 잘 자거든. 그래. 형 되게 잘 맞았어. 같이 쓸까? 그럼 이인실 하자 우리 이제. 아니? 아니야 그거. 저 아니래요. 지금이 좋아요. 지금이 아주 좋아요. 형 우리 또 멤버들은 우리끼리 또 서로 좀 잠바로도 좀 알고 있지 않나요? 모르나요? 잠바로죠? 알아요? 난 잘 모르는데. 근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해외 나가면 저랑 이제 뭐 민호랑 방을 많이 쓰니까 맞아, 민호를 네. 얘기하자면 코를 안 골아요. 그래요? 전 조용히 자요. 저도 안 골고. 혹시 나랑 잡으신 분 내가 코 골던가요? 배꼽 소리가 나는데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닐 텐데. 배꼬동 소리가 나는데요? 웃기지 마. 내가 코 본다고? 네, 그 잠버릇은 아닌데 승윤이가 약간 윗옷을 잘 안 입고 자는 스타일이지 않아요? 맞아요. 아, 전 팬티만 입고 자죠. 아, 원래 그 바지 입고 나오는 정말? 거야, 그거 심지어? 네, 방 나올 때는 제가 바지 입고 나오는 거야. 매너를 위해서. 아, 그래요? 네, 저는 속옷만 입고 자거나 밥 먹으라고 문 열고 아니면 아예 깨벗고 잘 때도 있어요. 아, 진짜? 저는 옷을 벗으면 못 자요. 저는 몸이 차가지고 지금도 양말을 신고 있는데 나도 옷 입고 자. 수족냉증 있어가지고 저 배가 차요. 저는 옷을 벗고 자면 나는 조금 시원해야 잘 자고 그리고 제가 뭐 어디서 들은지 모르겠지만 아 이런 말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깨벗고 자면은 그 남자의 스태미너에 좋다 그래가지고 속옷을 안 입고 자면 좋다라고 이제 슬슬 12시가 지나감으로써 속옷을 슬슬 약 9분 정도 남은 상태에서 이제 슬슬 이제 조명 좀 바꿔주시죠. 아 이제 우리 이렇게 떠들다가 진짜 오늘 밤새도록 이거 방송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요. 이제 조금 정리를 하고 일단 오늘 방송 자체가 뭐 여러분들이 느끼셨을지는 모르겠는데 꿀잠을 유도하는 방송입니다. 꿀잠을 유도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톤을 좀 더 낮춰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네. 좀 차분하게. 네. 나머지 스타는 저희가 나중에 V앱을 통해서 만담하는 방송으로 한번 다시 인사드리는 걸로 하고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 준비한 마지막 순서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네. 어떤 순서인가요? 네. 팬분들을 위한 자장가. 어우 자장가입니다. 안 들리겠는데 이 정도면. 마이크 대고 얘기해. 자장가? 섬집악이라는 곡입니다. 섬집악이? 들려드릴게요.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또 반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잠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이랑 나랑 약간 자는 게 비슷하네. 나도 옷 입고 자야 돼. 추워가지고. 근데 난 목이 이렇게 답답하면 안 돼. 그래서 인형으로 이렇게 같이. 목은 항상 이쪽 오픈돼 있어. 아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목 이쪽 오픈돼 있어. 아, 티가 좀 널널해. 네 됐어요. 네 됐어요? 혹시 뭐 우리 시청자분들 팬분들 혹시 소리 잘 기타 소리 들리는지 한번 좀 확인 좀 해주세요. 기타 소리 들리시나요? 아 네 잘 들리신다고. 오케이. 고마워. 네. 그러면 제가 선창할 테니까 여러분들 같이 따라 불러주세요. 네, 네. 알았죠? 섬 그늘 자자 튀어서 자자 튀어서 아 죄송합니다 튀어나오면 안 되죠.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전 튜닝이 아니 약 한 시간 정도 엎드렸다 보니까 약간 성대 튜닝이 조금 덜 된 상태에서 들어가서 미리 양해 부탁드리고요. 한 시간 정도 엎드렸다 보니까 목이 약간 생겨서 키 좀 잡아주세요. 엄마가 섬 갑시다 섬. 오케이 됐어요. 섬 괜히 달아났는지 모르겠네. 다시 갈게요. 네, 갈게요. 레드썬.
엄마가 성그늘에 굴 따러 가며 요즘 굴이 제철이죠. 아기가 혼자 남아 뭐 할까요? 집을 보다가 바다가 들려주는 자장노래에 팔베고 팔베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 잠이 듭니다. 난 계속 해야 되는 거야? 우리 잘게. 네. 오늘 저희들의 노빵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하네요. 네, 많이 소통하려고 틈틈이 댓글도 확인하고 했는데 그래도 아쉬우니까 지금부터 저희는 기타 완주와 함께 마지막 인사드릴게요. 자, 한번 돌아가면서 네. 잘 자요 한 번씩 해줘요. 아, 그럴까요? 찬, 타만, 인정, 취얀, 라미야 잘 자, 다현이, 다현아 잘 자, 혜승이, 은진아 잘 자, 중고도 번스만 완안 유리 잘자 니온노 환노미나상 오야스미나사이 재현이 잘자 오야스미 목소리 잘 너무 자. 달콤하다 혜빈아 잘자 옹이야 잘자 하나야 잘자 잘자 굿타임 잘자 뭐 굿타임? 이름이 있어요 은하노유 아, 잘자 예원아 아, 조금 더 스윗하게 해주세요. 기타 좀 더 쳐드릴 테니까 네. 조금 더 서영아 오늘 악몽 꾸지 말고 잘 자렴 아라나 아라나 오늘 꿈에서 보자 수연아 잘 자 연지 연주야 잘 자 혜령아 잘 자 은진아 잘 자라 지수야 잘 자 화영이 잘 자 지은이 좋은 꿈 꿔 체리나 잘 자 하고 바로 내 몸쓰기 21 가인아 잘 자 사실 우리 누나 이름이야 맞아 아까 엄마도 사실 슬쩍 껴넣었어 아 그래요? 은지야 은지 잘 자 자, 윤성아 이쯤에서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 오늘 뭔가 저희가 이렇게 좀 색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거든요. 우리 멤버들은 어땠어요? 저 되게 편했어요. 아, 편했어요? 네. 되게 편하게 방송해서 되게 좋았어요. 네. 아,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 또 주무시게 해드려야 되니까 계속 이런 나지막한 톤으로 네. 마무리하는 걸로 하죠. 네. 승훈이 형은 어땠어요, 오늘? 저는 정말 웃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진우 형이 네. 편하게 그냥 하는 거 보고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아, 그래요? 앞으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 지금? 노력해 주십시오. 아, 웃기려고 했어요? 아. 네. 아. 전 재밌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 재밌었어요. 네. 아, 좋았어요. 칭찬해. 네.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최선을 네. 다해 주십시오. 네, 편하게만 방송하려 하지 마시고. 아, 알겠습니다. 자, 민호는 어땠어요? 오늘 참 정말 특별한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아 저희 아빠가 네. 저 초등학교 중학생 때 취미생활로 인터넷 방송 같은 거 하셨어요. 신앙송 아버지가? 아버지! 정답을 알려주신 그 아버지가, 아버지가 카메라로 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목소리만 해서 녹음을 신앙송 네, 녹음도 아, 하고 아, 방송도 하시고 이런 전혀 몰랐던 사실이네. 아니 그거랑 좀 다른 방송이었어요. 신앙송 하신 방송이었는데 이 형이 아 가족은 건들지 맙시다. 아 가족은 죄송합니다. 아 이놈의 입방정. 아 그런데 뭔가 그런 게 좀 생각이 나네요. 아 그게 아빠도 되게 나지막한 목소리로 시를 읽어주셨는데 아무튼 되게 좋네요. 되게 신기하네요. 이야 좋았다고 네. 네. 그럼 이렇게 우리 마지막 인사를 끝으로 저희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모두 함께 잘 수 있었으면 꿀잠 잘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이제 우리 잘까요? 네 우리 꿈에서 만나요 굿나잇 금빈아 잘 자 인사 잘 자
아유, 자야겠다. 아유. 아이고. 아.